자, 디케이 더 메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진짜 오랜만에 공포 게임인데. 자, 새로운 게임. 아, 이게 에피소드가 나눠져 있어? 그 늙은 호랭님이 또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리칭 드림. 내가 지금 있는 시설의 이름. 난 인생을 바꾸기 위해 이곳에 왔다. 마약도 없고 악몽도 없는 삶을 위해. 하지만 첫날 뭔가가 일어났다. 꿈과 환각, 이곳에선 그런 것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진다. 뭔가 나를 해치려 하고 누군가 내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당신은 누구지? 어디에 있는 거야? 꼭 자막이 약간 유튜브 자막 같다. 근처에서 나를 지켜보는 것 같은데. 고통받고 있니? 당신을 믿을 수 없어. 나 자신도 믿을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게 낫겠어. 다 끝내버리자. 고통을 놓아버리자. 유튜브 자막 같아, 꼭. 자, 튜토리얼 먼저. 이 게임에 대해서 제가 전혀 모르니까 천천히 한번 시작해보자. 아, 설마 이거 마우스로만 진행하는 게임인가? 하단의 내비게이션 아이콘을 클릭해서 회전하세요. 커서를 움직여서 물건을 찾으세요. 클릭해서 상호작용. 그래, 상호작용, 상호작용 잠겨있습니다. 자,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경우 힌트 아이콘에서 힌트를 얻으세요. 아이콘을 클릭해서 힌트를 얻으세요. 이 방을 더 수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간 옛날 어드벤처 게임식이네. 자기 전에 약을 먹으라는 처방을 받았다. 먹으라고? 친구란 무엇일까요? 더빙 나오네. 자꾸 귀에 바람 넣지 마. 바람 드니까. 느낌이 많이 세한 게임이네요. 이게 주인공이 설정상 마약 치료를 하러 들어왔으니까 약간 환각 같은 게 그건가 봐. 금단 증상에서 오는 그런 느낌이야. 좋아, 약을 먹었어. 그래, 비어있지. 자기 전에 약을 빨았다. 아니, 그 약이 아닌데. 자, 아무튼간에. 자, 주변을 계속해서 잘 찾아봐야겠죠? 이제 열렸어. 아까까지 닫혀 있었는데.
자, 나란. 도전 과제 달성. 마우스로만 진행을 하는 게 맞구나. 자, 이 3번 방이 내가 들어왔던 방인 것 같은데? 그렇네요. 저걸 가까이 가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어? 힌트? 잠겨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보자. 잠겨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괜찮네. 완전 내 취향은 아니지만 뭐. 왠지 이 안으로 기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중간에 뭐 세이브하는 그런 거 있나? 아, 저장키가 따로 있구나. 아니야. 그렇지 않아. 자, 계속해서 내려가 보자. 오늘 축구예요? 어디랑 해? 'Time is an illusion'. 정말 저렴한 영어 발음. 시간은 환상에 불과하다. 여기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뭐야. 나 촉 되게 안 좋은데. 잠겨 있습니다. 자물쇠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걸 왜 말하는 거야? 자, 더 들어가 봐야겠죠? 잠깐만. 아, 지하로 내려가는 길도 있고, 이 눈알도 있고, 뭐지 이건? 무슨 의미일까? 이쪽도. 아니, 이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 들어갈 수 있잖아. 이게 힌트가 가는 목적지를 알려주네. 잠깐만. 뭐가 문 앞에서 뿅 하고 왔다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명단. 내 이름이 맨 아래에 있어. 메모. 집어들자. 자, 플레이어의 인벤토리에 아이템이 있으면 이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아이콘을 클릭해서 인벤토리를 여세요. 살펴보기. 주인공 이름이야? 주인공 이름이 샘이구만. 샘. 그래, 샘. 이런 샘샘이. 이 방을 더 수색해야 된대. 이 길을 헤맬 일은 없겠다. 딱 힌트로 바로바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는데. 기분 나빠. 벽돌? 고민형, 어쩌라고?
다 조사한 것 같은데. 이제 나가도 들려나? 자, 다시 이쪽으로 들어왔죠. 어우, 불길해. 살펴보시겠어요? 그러면 살펴봐야지, 안 살펴보면 어떨 건데. 자, 순서에 따라 눈을 누르래. 무슨 순서? 어, 뭐야? 그냥 됐어. 깜빡이는 눈. 이유는 모르겠지만 되었다. 열쇠. 열쇠. 자, 과연 이 열쇠가 어디에 쓰는 열쇠일지. 괜찮아, 우리에게 힌트가 있으니까. 여기다 또 뭘 놔야 되나 보다. 자, 이 사진은 무슨 의미일지. 아니, 웬 나비? 붉은 나비. 아름답다. 영지로이야 무슨? 열리지 않습니다. 뭔가 굉장히 특이하다. 그러니까 어디 사연기 떨어져 있을 것 같아. 아니요, 여기가 아니오랍니다. 이게 뭔가 좀 헤매는 거 싶으면은 바로바로 알려주네, 진행 루트를. 그럼 어차피 이런 게임 그 헤매는 것보다 분위기로 하는 거니까. 되찾기라기보다는. 물론 어드벤처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자, 여기 아까 왔었던 길 쪽에 아마 잠겨있는 문 쪽으로 한번 가야 되나봐요. 여기 말하는 건가? 자, 잠겨있습니다. 문에 개머리. 이런 개머리야. 개머리 모양의 스티커가 있어. 어디 개머리? 이 개머리. 그래, 개머리. 이거 난 뭔가 패인 건 줄 알았는데 개머리네. 이런 개머리. 이 안엔 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아니, 뭐야 이건. 뭐야. 세상에, 포토샵으로 보정 좀 하지. 요즘이 어느 때인데, 어떤 시대인데. 자, 사진. 그래,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자, 이제 이 사진을 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나. 나가서 또 이 창문으로 누가 통 하고 어디로 갔어. 통통. 여기도 뭐가 있고. 설마 여기다 사진을 놓으라는 건가?
그렇지 않아. 사진을 살펴봐야 된대. 종이 떼어내기. Jenny was tired of the city life. She decided to fulfill her dream. Live alone in a house in the woods, outside of town. After a few weeks, she truly understood. 아니 세상 이거 엄청 길잖아. 설마 이거 다 더빙을 하진 않겠지? Or so she thought. One night, before going to sleep, Jenny noticed something strange 지금 여긴데 끝이 outside the house. 여기야. It was difficult to see because it was so dark. But when she turned on the lamps in the room, she could clearly see a man standing next to the shed in the uncut grass. 정말 무섭군. It was almost like he was. 이 게임에서 제일 무서운 이 무서운 거야 이게. 9 meters from the house. 이제 여기야. Even though he terrified her, she decided to confront him. But once she was outside, the man was gone. She naturally assumed that he'd ended up there by chance and disappeared immediately as soon as he saw that someone was in the house. A few days later, Jenny had already forgotten about the man. In the evening, Jenny heated up some milk. Drinking warm milk made her sleep better. She walked around the house and took small sips of the hot milk. She stopped at one of the windows and froze when she saw the man again. He stood about 6 meters from the house. This time, she could clearly see him. He was pale and skinny. His eyes reminded her of a doll's. The empty eyes looked at her, but at the same time, they didn't. She was about to open the window when he suddenly began walking out of her sight towards the entrance of the house. She ran quickly to the kitchen and picked up a knife. She stood there, frozen, waiting for the man. But he never came. A few minutes later, she went out to check if he was still there. He wasn't. 그래, 남자가 사라졌다고. Time went by, and once again, Jenny started to forget about him. 이걸 어떻게 잊어? 경찰에 신고했어야지. It felt strange somehow. Almost as if she was being watched. Despite this incredibly unpleasant feeling, Jenny decided to try and get some much-needed sleep. 막 주운처럼 되는 거 아니야? As she was turning off the lamps in the house, she noticed something in the corner of her eye. Something that's not usually there. It was the man. 1 meter from the window. Jenny was so scared that she screamed out loud. Then she ran and hid in the bedroom. She heard his footsteps through the grass outside the house. It sounded like he was moving close to the entrance. Jenny remembered the second time she had seen him. 아직도 그 피해가 구가 안 되는데 뭘 또. But then disappeared of his own free will. The thought calmed her until she heard the door slam open. As she screamed, she realized she had nothing she could defend herself with. She turned around and opened the window, jumped out and ran towards her car that was parked 5 meters from the house. She was trembling with fear when she started the car. As she drove away, she looked into the rearview mirror. The man was standing at the window, looking right at her. 그러니까 제니가 집을 뺏겼다는 이야기잖아. 그래, 그 남자는 부동산 중개업자였고. 그 불법 점거했다 이거잖아. 웬 남자가 그렇다고 하네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다. 그래, 현대사회에서도 니 집 내 집 내 집 니 집이 없다는 그런 아주 불편한 진실을 말해주는 그런 폭로기사네. 정말 내가 다 슬퍼지는구만. 그래, 권리금은 돌려받아야지 인간적으로. 자, 또 조금 또 돌아다녀 보면 이거 뭐지? 그러고 보니까 그림. What the 그림. 이것도 또 살펴봐야 되나? 자, 다한 통관 이랑사. 젊은이가 울고 있다. 있다 고타불 이달. 남자들이 보고 있다. 무슨 소리야?
자, 사랑이 관통한다. 달이 불타고 있다. 남자들이 보고 있다. 그러거네요. 네. 왜 남자들이 봐? 왜? 왜 남자가 보는데? 진짜 너무 어두워서 안으로 기어가 들어갈 수 없겠어. 자, 다음 지역으로 바로 가보자. 다시 이쪽 방으로 들어가네. 어? 뭐야, 잠깐만. 아까랑 좀 틀린 것 같은데? 이제 이 방을 더 수색해야 된대. 이것도 뭐야? 이 퍼즐의 힌트를 찾으라고. 자, 이 방 어딘가 이 퍼즐에 대한 힌트가 있겠지. 펜 근처에 뭔가 있대요. 근데 안 보인대요. 눈물이 난대요. 왜죠? 딱 이건데. 설마 9 6 9 6 9 6 1 5? 설마 9 6 1 5? 9 6 1 5. 자, 손잡이 이용하기.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좋아, 그랬다고 한다. 자, 이게 바람에 날려 나온 그 봉투. 자, 이 봉투를 조사해봐야겠지 이제. 핏자국이 있는 봉투 열어보자. 핏자국이 있는 열쇠. 좋아, 이제 이 열쇠로 좀 진행을 하면 되겠어. 왠지 그런 느낌이야. 나가자, 자신있게. 사실 별로 자신이 없지만. 자, 이제 핏자국이 있는 열쇠를 사용해서 또 문을 열어야 되는데 어떨까? 아, 여기가 지금 그러보니까 닫혀가지고 다시 못 들어가는구나, 이쪽으로. 그렇단다. 여기밖에 없지. 아니지.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왜 힌트가 있다구요? 저 나왔어. 이거 말하는 건가? 그래, 아까 초반에 여기에 핏자국이 묻어있다 이거 있었구나. 자, 이 문을 열고 한번 들어가보면. 불길에 금속블럭. 참, 이런 어드벤처 게임 개발자들은 블록 좋아해. 이유는 모르겠지만 블록 성애자들이 아주 그냥. 레고 좋아하냐? 난 별로 안 좋아해. 자, 대형 망치의 대가리래요. 저, 나 적당한 나무를 주워가지고 이걸로 망치를 만들어서 꽤 부수라는 거 아닌가? 어? 뭐야 이건 또. Find me. 알았어, find me.
날 찾아봐. 나는 어렸을 때 돈이 없어가지고 옥스포드 갖고 놀았는데 옥스포드가 더 싸지 않았어? 레고보다? 우리 엄마가 옥스포드 같은 거 많이 사줬어. 아빠가 레고 정품은 비싸잖아. 그때도 비쌌던 것 같아. 부르주아의 취미지. 여기 맞자. 그래. 오! 애니. 위 아래 위 아래. 아래 애니면은 북동이구나. 아니면 네네? 네네짱? 설마 러브 플러스의 네네짱? 그 첫 키스는 액정 필름 맛이라는 전설의 명언을 남긴 그 사람? 그분? 이제 여기 있다. 자, 나무 손잡이. 자, 이걸 조합을 하면 되겠죠? 그래, 나는 안 했지만 내 친구는 겁나 열심히 했어. 러브라이브래. 러브 플러스. 막 그것 때문에 일본판 3DS 사고 막 장난 아니었어.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었는데 그때 그렇게 보면서. 아까 그 벽돌이 쌓여있던 장소가 있었는데 그걸 아마 부수고 가는 것 같아. 왠지 느낌이 좀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설마 여기서 이걸로 이걸 부수고 가라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래, 아니요. 내 친구 오늘 휴가 제주도 간다고 갔던데. 나도 내년에는 어디든 가겠지. 아니 왜 자꾸 왔던 곳으로 돌아와. 가슴 아프게. 자꾸 돌고 돌아.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오늘 형 제주도 놀러 가니까 좀 이따 보자고. 목요일 날 온다고. 회사 휴가 내고 휴가 나와가지고 가는 거라서 여름 휴가. 원래 일본 간댔는데 안 됐나봐. 가족들이 다 시간이 안 돼가지고. 자, 여기였죠? 여기 이게 딱 봐도 그래 이걸로 부술 수 있을 것 같이 생겼어. 역시. 자, 이건 또 무슨 메모니? 난 샘 가까이 있어. 보고 있어. 그래, 주인공 이름이 샘이죠. 일본도 뭐 간사이 지방은 괜찮으니까. 도쿄 근처로만 안 가면 나쁘진 않으니까. 난 아무리 괜찮다고 막 지랄을 해도 언론에서 도쿄 근처로는 못 가겠더라. 간사이 쪽, 그러니까 관서 지방 같은 경우는 엄밀히 따지면은 그래 부산 하고 서울 거리랑 뭐 아무튼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니까. 물론 멀긴 하지만. 이쪽으로 다시 가라고? 그냥 죽을 거..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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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